제주시에서 막 보내는 지역장 이게 그냥 준비 없이도 와지고 기자 생각 없이도 화곰이 되는 곳 고국 그냥 막 그냥 검은 모래가 막 유명한디 어딘지 알아지 그게야 바로 제주시 삼양동에 신 검은 모래 해변에 딱 나오라수다 이게 바로 삼양동이오다 바다에서 놀다 오면 이칠 때부터 바다에 빠져. 아싸, 좋다. 누나 본조 쳐놓고 와. 이거 어떤 낫는 거 이거 무슨 거? 낫는 거 소복에 있는 거 썼노 헌헌땡이야. 야 이거 나한테 폭써 이거 절고 이거 이치령 요새. 이것도 나가 아니 이거 아들 입던 건 나 본관에. 아니 이치령 그냥 레이스가. 이태민 PD 무서워. 아 예전에 우리 이 경도강 촬영했었잖아. 해놨잖아. 엄청 오래전에. 아 삼양이도 찾아왔구나 이게. 아니 그래 삼촌들이 혼지 들어가지. 했잖아. 엄청 오래전에. 생각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드리라고. 아 진짜로. 아 진짜. 이런 PD 파수가. 아유 장기 나가. 네? 아이고, 어머, 우와, 아이고 남준다, 아이고 남준다, 야, 우미야 나나 우미야, 아이고 아이고 삼촌 어떤 편 안 들어실 거야? 예, 고맙습니다. 삼촌들한테 큰절 내세요, 큰절. 예, 삼촌들 편 안 들어실 거야. 삼촌들 나 기억햄수가 우미연 나나움서 언니 우미연 나나움서 언니 나를 기억햄구나 예. 삼촌도 나나움서 언니 예. 아침 방송도 나 7번에 봤거든 아 7번에 봅디가 아 어땠냐 요즘은 우미연 나나움서 못보단 오늘 방송엔 보나네 오늘은 아니왔건데 어땠냐 아니왔신고 아이고 잘 울었습니다 이거 그냥 삼촌들 안내젠 나 그냥 과자형 뭐여 4년 전에 삼촌들 촬영 와놨댔냐 이거 좀 가상화 삼촌들 안내래 아유 저큰 사람 이수가 저 사람 그건 장계를 못 간게 장계를 못 간 저 사람이 과자상화 저 사람이 과자상화 장계 못 간 뭐라 결혼할란 멀었다고 전해라 결혼할란 멀었다고 전해라 아이고 삼촌 노인 회장님 아이고 노인 회장님 업무가 바쁘시구나 막 야 이거 아주 오라스다 우리 삼촌들 왔는지 삼촌들 왔는지 배나들 하실 거야 여기 다 갈랑 먹을 거 예. 삼양이 삼촌들이 이스럭도 기운 세고 힘 세고 이제 활기가 넘쳐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아, 그 삼양리 어른들은 전부 기운이 세 놓으니까 모래의 기운을 잡아서 많은 뭡니다. 아, 그런 비밀이 있구나. 예. 그런 삼양의 제일 자랑하고 구정한 거는 뭐 있을까? 네, 원당봉이 제일 유명하고 거기 산신제 지내는 데도 있지 않을까? 예, 원당사, 불탑사, 그 산철들이 사찰이 세 군데가 있어다게 유명한 예. 사찰이. 아, 그래 사찰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자랑할 만하고. 예, 우리 해수욕장 내려가면 그 물도 콸콸 잘 나와 있네. 그 목욕하기도 좋고 아주 시원한 물들이 오다게.
나 여기 안 있어. 여기 안 일이 없어게 삼촌 일이 없어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삼촌 어떤 나 저 과자 가져온 거 다른 경로당도 또 아정각하부대 막 쳐더라. 아니 나 예감이 그렇다 이거 보니까 흘러놓지도 않냐고 그냥 딱이니 했다 그네 촬영할 때만 딱 흘러놓으니까 아 요거는 사탕 발만 해도 또 가져가는 거로구나 했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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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때나 생각도 공 잘해주고 저는 그 없는 시어머님사 요런 걸 가져가신 게 저기 자 삼촌은 이 복지회관에서 영 노는 것 중에 프로그램 중에 네. 제일 조민한 프로그램이 어떤 거 있을 거야? 노래하는 것 쪽 네. 제일로 좋아? 네 제일 좋습니다. 시가라 삼촌 노래 48번 우리 하 울고 넘는 박잘대란 날 뭐 비나리는 고모령 또 홍시 뭐 가지가지 한 거 홍시 나오나요 홍시 예 홍시 그 노래 홍시가 열리면 홍시가 열리면 랄라라랄라 어따가라 부채도 이거 없이 형광색 부채 이 부채가 선녀들이 예, 마마 예. 마마 어머 이정이 마마 이거 붙여주는 거 이게 누가 사는지가 어째 커는 왔냐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사람까지 훌 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미풍 예 예 자 약풍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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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예, 예. 회전 강풍 이거 나지 엄미다야 아이고라 아이고라 우리가 여기 보통 80세 이상인데 아, 예 80세 이상이다 그런 100세 사는 거는 넉넉히 그냥 삼직하우다. 아이고, 해놓나니 배가 헝글헝글헝글. 우리 삼촌은 막 젊으신 게 막 젊어서. 정품아, 100세신데 그게 80이면 젊은 사람. 얘기해요. 아이고, 삼촌은 소감수다. 소감수다. 삼촌. 아, 삼촌. 아이고, 삼촌. 우리 삼촌 소감수다 이게 여기 무슨 나 모자 어디 가보시 저기 오이연게 이건 오징어라 오징어 오징어 이거는 오이 인치게 썰 때 왔으면 하나 먹으면 줄 건데 오이 안 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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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아니 근데 나 이제 꼬랑 앉은 거 야 우리 삼촌도 이기도 꼬랑 앉고 이기도 삼촌도 꼬랑 앉았수다마는 이 방송 영 좋구나 이 부엌에서 이 지럭 똥구멍에 부정댕겨 야 부정댕겨 살 거라 아니 그럼 놈이 삼촌들한테 배 안 내제 이거 여기 배상인 거? 어구 삼촌 또 어디서 난 정제서장 와주겠다 아 저기도 또 정제시구나 저기 정제시게 부엌 있고 정제 있고 이긴 부엌이고 저긴 정제고 방송 이런 없어 보자 개미 이제 이렇게 그럼 오늘은 무슨 거 해줄 건데 지럭 오이 썰고 그냥 오징어 영문대 내면 난 막 철렁 주게 국도 허구께 혼자도 만들게 오늘은 더 힘주게 고기도 삼고 고기도 맞다 도색 돼지 썰 맞다 아우게 도색이 오늘 돈배고기 해준 거 겨울거게 떳떳하게 이제 이게 우리 이거 과자 상황 될 일이 아니여 이거 음식 이거 먹으러 밥 먹지 그럼 돼지 먹 야 아고 삼촌들 그나 이제 더운 게 우린 주연이고 그든 나그네나 나그네부터 뭐냐 나그네 먼저 예예 예. 이것이 맞아 제주도 말 나그네가 먼저 먹는 거 나는 이건 물레 썰어놓고 자 오징어도 한 점 더 먹으세요 얼음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막 맞죠 얼음 나야 더 얼음 맛 간도 딱 맞았죠 네. 이제 먹을 때 넣을 거 아려 얼음 맛 나오나 이렇게가 아이고 이형 고마워 너다른요 피디인데 이런 거 먹는 거 먹는 거만 촬영을 해가 댕기는 사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이리 와봐. 야, 사과 하나 줘보자, 먼저. 이게 또 찍으러 올 거 아니라? 먹어보지 않으실 거. 좀 단맛이 나게 얼음만 넣어보자. 30년 전에 그 하비 바다 폭우에서 그거야. 할머니가 만들어준 된장 냉국 그 맛 똑같아 똑같아 나가 그 말고 그 정이야
이기는 선사 유적 커런트인 게 유적 발굴러는 거. 어이구. 예예. 어떻게 가? 찾아줘 고맙습니다. 예. 아 문화 관광 해설사 삼촌이구나 이게. 예. 이거 왔다 갔다만 했었다만 즉 소급 배정 들어와 본 것도 처음이라. 아. 아이고, 자리 났어야. 아이고 그야 물론이죠. 이게 사적 416호로 이제 지정 곳이 됐잖아요. 국가에서 저기 힘을 들여서 헌유했기 때문에 완벽하죠. 예예. 중장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기들이 많이 나온 거라 맛이.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박물관 팀을 투입해서 1997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발굴 조사한 그 결과를 토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엄청난 유역에 발굴된 겁니다. 아, 이게 막판구나 이런 거 나와네. 막 스크럭도 나오고 토기도 나오고 외제품도 나오고 장신구, 토기, 돈. 그 당시 제주 선인들이 살던 문화를 유추 짐작케 하는 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인증을 해서 사적 416호로 지정을 된 거 아닙니까? 소감수다 우리 하루방 소감수다. 진짜 성문 하루방. 예, 하루방에 계시는 우리가 이신가니까. 이 양반은 족장으로 보시면 돼. 족장. 네, 추장. 공연꾸라. 아니 여기 아무래 움막이랍니까 이걸? 움집. 그렇지. 그런 이치럭 지역은에 살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 영향을까? 여기는 그 자리에 복원을 한 겁니다. 아, 네, 졌던 자리. 그래서 더 한층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야, 수도고 인형 봐도 될 것과. 베르죠? 베르죠? 아이고, 들어가면 돼. 아, 이거. 야, 우리 선조들 이치럭 잘 지성 살았구나. 완전 늘놀이오고. 삼양동 이른디 이선았구나. 치럭 조용하고 보름도 막 불어내 막 건드렸고 거기가 좋다게 했기. 이게 어디라? 여기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탑이 있대요. 아들? 아들. 누구라도 나? 네. 걔네 막 우리 집안 사람들 아들도 허서 기다리는 거 닮은디. 아들 한번 나볼까? 기도하면 돼. 어디 저 안터네? 이기화근의 영 기도민 아들 낳은 데나나 기도엔 수다마는 어떤 아들 낳은 구가? 야! 아이고, 아니 이거 어디라 삼촌 그 뒤에 고바나수가? 아들 낳지 못하긴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아들 낳아줄게 이건 낳고 알고 실제는 중국 순재 임금이 기왕후가 순재 임금께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후계가 없을 그런 무렵에 우리 고려인으로서 공녀로서 간제 기왕후라 기왕후가 이제 자식이 없어 막 애를 타가지고 하는 중에 어느 승려가 지나가다가 저 남쪽 나라에 가가지고 삼첩칠봉 북두칠성이 맥을 받은 삼첩칠봉을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은 후 왕자를 낳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누비면서 여기에 그 풍수에 능는 능수 능란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 길을 닦아가지고 이제 전을 짓고 그 다음에 폐전을 탄생해서. 오크메 나도 옷을 놀재냐? 삼촌들 눈옷을 꼬마 쉽사 옷 갈아입으니 가자. 옷 더 꼬라입었어. 이제 나도 이제 놀 거만 한나네 신하냐? 옷을 놀재. 바닷물에도 들어가고 고사 지금 모살 검은 모살이랑 찜찜냥 막 몸 하가디도 좋고 피부도 좋고 젊어진 데나나 너무 초자 가먹구다 모살 찜질하는 미양 걸었어 삼촌들도. 검은모살 검은모살 아이고 삼촌들 이 대기조라 아니고 그저 곰탁하게 입어봐 요 곰탁한 거고 여기 여기 뭐 딱 뒤치 요 와 이 삼촌들은 무사 안 들어가 수가 쉬는 시간 아 이것도 쉬는 시간 입국해요 오 영 무식은 영 해주는 사람 덮어주는 사람 덮어주는 삼촌 이리 없어보자 이래 걔네 아니 근데 한 장 뭐 하게 나 저까지 이제 와봐 이 패랭이 이거 모살에 거쳐가면 그 장화를 벗어 사진 아 경호야 그거 다 다리 운동도 되고 거지 그거 불편행 되는 거야 아 이거 벗어 사는 거? 그 맨발로 가 아 맨발로 댕겨 사주겠어 이 아떼불라 떼불라만 모살 위에 맨발로 댕기라고? 경호야 건강에도 좋고 무좀에도 좋고 가 그럼 이 검은 이 모살이 무슨 뭐가 진짜 똔다기 똔나구나 철분이야구나 그러니까 햇빛 나면 반짝반짝 하는 게 네. 그게 철분이고 철이거든. 근데 이 모래가 이거 한라산 그 폭발할 때 화산 그 현무암이 부서져거나 이거 네. 내려온 모래된 거거든. 그래서 철분도 많이 섞이고 이제 모든 건강에 혈액 재난도 좋고 산후 몸조리 못한 사람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알레르기성도 좋고 그렇게 하는 거. 혜령이 벗어보죠. 벗으면 안 돼요. 나 땀나구나. 그럼 벗어봐봐. 어떤 안 해요. 아 이거 금방 또 써야 돼. 이제 들어갈 건데. 자. 세 명이 머리띠. 이래봐, 이래봐. 아니, 진짜. 아니, 영행 오랜 허지도 않으신데. 머리 내려오면 귀찮으니까. 바람에 불리면 땀 때문에 더 굳어. 우리 CF 하나 찍어야 돼, 캬. 무시가. 배 아프과, 꽝 아프과, 하간디 아프걸라, 검은 머리 찌질해, 어서야! 누구라고 나 기분 이상하다. 누워봐, 이거 아니 기분 이상한데 이거 막 이거 흡하구나. 이렇게 누워봐. 무거울 때 와서 아. 걸어가지도 못하고. 내려가고. 조금만 내려가. 언니 찝찝해. 눈 감고. 나 묻어보는 거다 눈 감고 눈 감고. 나 유언 남길게. 응 유언 남겨. 여보. 남보. 잘 살아. 와 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햇빛 남은 야, 아니 벌써 똠남 수다게 30분만 넣어봐 어이, 이거 몰라주는 거 돈 더 줘야 모르는 거 진짜. 사랑해 사랑해 모두 다 사랑하네 찬란한 아침에 나라 굿모닝 나 내부로 가지마
이거 무식어라 이거. 아. 아 이거 무식어까 아, 이거. 아 법치 밥상에 그. 아이고 잠시 고쳐 삼성에 아파. 삼촌. 아 죽여라 이거. 아 삼촌 뭐야 이제 어떻게 왔을 거야 삼촌은. 아니 영기 해수장에 네. 왔단 영 밤 두 개. 아이고 누가 왔다. 고소 고소. 아이고 이거 어떠 나가 이. 아이고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손도 막 곱다 한 게 뭐 칠리야. 뭐지 뭐지. 내가 이제 불 빠지고 딱히. 아이고 이거. 이야 세상 이렇구나. 솔들이 이거 아유 씻지기가 아깝다 이거 씻지. 걷지도 못하는 사람 찜질형 일어난 거론가. 아 진짜로? 옛날부터. 고맙습니다. 검은 물에 이제 조텐 해분한 이제 동네 이제 청년들형 마을에서 이제 내해 이제 검은 모래 해변 축제 협조해. 아 맞다 이게 몇 년부터 막 한 15년 전. 15회 이번에. 아 이번 15회 이번 딱 맞췄구나. 15회 행근에 뭐 막. 사람들 꽉 차. 예, 모래찜질, 뭐 윈드서핑, 또 뭐 스킨 스카이버, 예. 스쿠버, 또 뭐 태우 타기. 그 외에도 등등 많아. 그러니까 이틀 할 거. 이틀. 행근에 사람들 엄청 많이 와. 아 그때 예, 아마 고두 걸로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편의 시설이 잘 돼야 돼요. 이 해수욕장이 오미 예, 샤워도 오고 영. 삼양 잘 돼야 돼요. 물 좋기로 소문난 게 아니라 아, 물 좋아 이게 아 고사 맞다 물 좋대 내라 용천수와 물이 칼칼이네 맞다 맞다 그 어디나 어디나 용천수 캠에 소문만 들어 저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한 200m만 가면은 예 그냥 물이 칼칼 아 거기서 꽉 커서 그런데 이 물 몹서 물이 와. 얼마나 맑고 아 벌써부터 시원한 것이 이래 막 와서 물이 얼마나 좋으냐 봐봐 아, 이거 아이고 이게 벌써 왕했구나 아 시원해 야 이게 언제 얼마나 됩디가 한 10분 되시네 10분 돼요 예 앉아볼게 아 잠깐아 그냥 고마워 아 진짜네 앉아 없어게 앉아 아니 가만히 있어 봐봐 아 진짜네 야 여기 그 물이 이름이 샛돌임 물이었다 이게 샛돌임 샛돌임 고마웠어 잘 봤던 그래 여기 오는 저 썰렁한 데서 노는 어떤해요? 재밌어요. 어느 만큼? 그냥 시원해서 재밌어요. 시원해 그래. 아이고 너네도 시원한 걸 아는구나. 막 더위 먹어난데? 네. 막 더위 하영 먹어? 니는 하영 먹어 삭혀 보신 거 산지? 더위도 하영 먹고 예, 밥도 하영 먹고 이게 이기양 지금 몇 시간째 놀았는데? 한 시간 다. 한 시간쯤 정도 오는데도 새싸지도 안 오고? 안 오냐? 얼잖아요? 아 어떠나? 근데 너네 막 잘 헤엄쩌? 응. 막 촘한데? 네. 촘지 말라게! 써놓으면 써놓으면 되네! 여기들 둘러봐봐, 너네. 너 진짜로 안 추워? 와, 야, 그럼 이제부터, 누가 오래 담글라? 어? 누가 오래 버틸라? 어? 할 수 있어? 네. 어? 자, 준비 시작! 안 오냐? 네. 안 추워? 안 추워요. 너 괜찮아? 네. 어 이대동은? 괜찮아. 너 괜찮아? 아, 야 나가셨다. 아. 아 차가워. 아니 차가워. 야. 너네가 이겼어. 야 이제 빨리 이제 일어나. 참지 마. 아이고 이런 독한 것들 같이 이러고.
이렇게 도와줄 두 친구. 안녕. 자, 오늘의 제주어 모살. 모살은 모래. 예, 모살은 모래를 합니다. 예. 그럼 물레는? 물레는 노가. 그렇지. 자, 오늘 모살하고 물레 배워봤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삼촌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찾아오구다야. 삼촌들 건강없어. 와. 그럼 이 거멍한 이 모살이 무슨 뭐가 진짜 똔다기 똔다구나. 때 왔으면 하나만 오이라 오이 물레. 아 물레 물레 물레.